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미국 탐험의 28번째인가? 뭐 그쯤 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오와주를 한번 탐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아이오와주로 탐험을 떠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또 이미 구독해 주신 구독자분들은 우리 식구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보면 아이오와주 프리퍼레이션 캐니언 주립공원에서 바라본 로에스 힐스의 멋진 전망, 뭐, 돼 있는데, 딱 보아하니, 와, 낮은 구름들이 이렇게 쭉 있고, 산도 있고, 그런 곳인 것 같죠? 이게 중서부라고 합니다. 중서부라고 하고요. 한번 잠깐 지도를 보면서 지리적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아이오와주는, 야, 여기 뭔, 완전히 그거네요. 내륙 쪽에 있고, 그쵸? 몇개 주랑 저거를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한 일곱, 여덟 개 주랑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예. 딱 보니까 전형적인 중서부, 이게 다 경적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적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와, 네모 반듯하게 돼 있네요, 카운티도. 예. 보면 경적지가 되게 많은 것 같네요.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이 네모 반듯한 이, 보십시오, 이거를. 여러분. 진짜 시골이네요. 야, 죄송합니다, 이런 말. 네모 반듯하게, 그죠? 완전히 진짜, 야, 아이오와주. 야, 여러분, 진짜. 그리고 여기에 좀 산인가? 산이 있는 것 같죠? 산맥이? 그죠? 여기도 경적지가, 아니, 산이 아니라 이거는 저거 같다. 아, 여기는 산인 것 같고요, 그죠? 녹지가 있는, 숲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요. 야, 여기도 깡촌이네요, 진짜, 그죠, 여러분? 옆에 이런 거는 강인 것 같아요. 강, 그죠? 강줄기, 그죠? 자연 경계, 그죠?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진기하고 독특하면서도 전형적이래요. 미국 하면 떠오르는 그 전형적인 그 대지, 평원 뭐 이런 거, 그죠? 미주리주와 미시시피강 사이 주요 중서부 도시 인근에 위치한 아이오와주는 탁 트인 인적 드문 관광지입니다. 인적이 드물대요. 시골이라는 뜻이겠죠? 꿈의 구장. 과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그 유명하죠. 그다음에 유명한 아메리칸 고딕 그림의 배경이 된 이곳. 부드럽고 완만하게 경사진 언덕.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저 이런 거 언덕 보였습니까?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이거? 와. 그리고 광활하게 펼쳐진 농장. 고요한 메인 스트리트. 속에서도 여러분의 맥박을 뛰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급류 타기, 동굴 탐험, 짚라인, 롤러코스터, 뭐 이런 거.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주 미국적인 자연을 할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크면서도 작고, 가장 높으면서도 넓고, 기묘한 관광 명소. 그래서, 아이오와주는 길가에서 만날 수 있는 명소가 정말 많다고 하네요. 세계 최대의 콘크리트 황소. 오. 가장 키가 큰 옥수수 떼. 가장 큰 스웨덴 커피 포트. 가장 거대한 딸기. 어마어마하게 큰 팝콘볼. 재밌네요. 그렇다고요. 대중문화는 로버트 제임스 월러의 메디슨 카운티 다리에는 이거 되게 유명한 그거 아닙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거 아닌가요? 메릴 스트림 나오던 거. 예, 나온 지붕 다리가 바로 이곳이다. 아이오와주에 있다. 케빈 코스트너가 출연한, 꿈의 구장이 우리 때 굉장히 내 어렸을 때 되게 유명했던, 그죠? 꿈의 구장. 예, 등장하는 경기장도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가 설계한 호텔인 히스토릭 파크인 호텔. 여러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이거 하면서 계속 다뤘죠? 가장 미국적인 건축가, 위대한 건축가. 근데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도쿄 제국 호텔이라는 것도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만들었는데 일본에 도쿄에 그거 없어졌죠? 아니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게 제 최초 세계 유일의 지금 호텔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31대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의 생가. 후버댐이 유명하죠. 근데 도서관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다. 세계의 여덟 번째 불가사의라 불리는 보석 성당이라는 게 있대요. 수백만 개의 보석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박아서 예수의 생애를 표현했대요. 와, 이거 대단하다. 집에서 기르는 정취. 여기 농장이 많은, 진짜, 그쵸? 그래서 파머스 마켓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농산물을 만나보세요.
그다음에 게더링 테이블 앳 월러스 하우스 인 오리엔트에서는 그날 아침 갓 수확한 재료로 만든 메뉴를 선보입니다. 와, 여러분, 농가에서 맛보는 맛있는 음식들, 농가 음식. 아이오와주는 돼지고기의 주 생산지이므로 현지 특산물인 빵가루를 입혀 튀긴 돼지고기도 안심도 드셔보세요. 오, 야. 신선한 치즈 아이스크림. 야, 맛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템플턴 라이 위스키. 여러분, 라이 위스키는 호밀로 만든 위스키죠. 지금 좀 맛있는 맥주를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야, 여기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좋네요. 가봐야 할 곳, 꿈의 구장이라는 유명한, 그쵸? 영화 촬영지이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좀 미국적인 그런, 그쵸? 그런 야구장? 그 다음에, 이거 여기는, 와, 메디슨 카운티에다, 여기 저거네요. 다리가 이렇게 지붕이 있는 다리들인가 봐요. 그래서 완벽한 지붕다리가 많다. 지붕다리라고 하네요, 이거를.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지붕다리가. 그쵸? 비를 막기 위해서인가? 목재로 돼 있네요, 그죠? 아래는. 네,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와, 이거 뭐야? 여기는 여러분, 이거 옥수수 뭐 그런 건가 봐요. 아이오와주 박람회. 야, 사람 되게 많네요. 여튼 기상천외한 경합, 뭐 다양한 갑판대. 야, 재밌겠다. 맥주 마시면서 그죠? 아, 즐기면 핫도그도 있고. 야, 되게 재밌겠다. 밥 딜런이 뭐 엘튼 존, 잭 잭슨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박람회 콘서트에 출연한 적도 있대요. 야, 폭찬 먹으면서 야, 이런 데서 꼭 그런 거 하지 않나요? 그 많이 먹기 대회 뭐 이런 거? 푸드 파이터들이 그레이트 리버 로드. 와, 이거 미시시피 강이래요. 미시시피 강의 상류 쪽 아닙니까, 여기가? 그 중에서 528km는 아이오와 주의 동쪽 경계를 이룬다니까. 여기 조금 상류 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가면서 보십시오. 동쪽이니까 여기가 미시시피강인가 봐요, 그렇죠? 쭉 해서 여기를 관통하면서 여기서 구불구불해지면서 이쪽으로 해서 루이지애나에서 뉴올리언스 쪽으로 나가죠, 그렇죠? 와, 엄청나게 긴 강이네요, 진짜. 아, 여기가 수원지인가 보다, 그렇죠? 위스콘신 뭐 이런 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나 봐요. 와, 장대한 강입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3,000km래요, 여러분. 진짜. 상상이 가십니까? 진짜? 야, 상상 초월이죠. 이거는 국립경관도로에서 그 하이킹하기 되게 좋은 곳이로네요. 근데 여기는 얕은 둔덕이 많은 지형이라니까 진짜 산책하기 너무 좋겠다, 그죠? 이게 지금 산책로도 되게 잘 조성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그런 거, 롤러코스터가 있는 이런 건데, 목조콜로 롤러코스터가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아이고, 뭐 조명으로 이렇게 했나? 예쁘다, 그죠? 예. 자전거 탈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무표속 점토는 뭘까요? 아이오와주 북부 근처의 지역과 빙하기 동안 빙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주변 지역이래요. 그래서 빙하의 움직임으로 인해 편평해진 주변 땅과는 달리 이 지역은 강에 의해서 깎인 높은 절벽이 있는 험준한 지역이래요. 석회암. 그다음 동굴과 송호가 가득한 강이다. 오. 그러니까 빙하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높은 절벽이 있는 험준한 지역이다. 야. 그리고 여기는 아마나 식민지라는 게 1850년대 독일의 경건파가 세운 아마나 식민지니까 1850년은 비교적 최근이네요. 독일 경건파래요. 그래서 7개 마을은 고립돼서 자급자족하는 종교 커뮤니티라는데, 그다음에 전통적인 수공업 예품과 음식으로 유명한 인기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기합니다. 이런 지역도 있네요. 좀 약간 폐쇄적인 종교 집단인가 봐요. 여기가 보석 동굴인가? 보석 성당인가? 와. 이 보석 성당은 예수의 일생을 그린 9개의 그루토 작은 동굴로 되어 있다는데, 야. 그래서 건축물 전체가 미네랄 보석 및 준보석으로 단단하게 지어져 있대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런 것도 있었네. 누가 지었나, 이거? 그죠? 재밌네요. 그래서 아이오와주에 이게 볼거리들은 이렇게 이쪽에 모여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오와주의 그럼 역사와 문화를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
이게 주의 문장은 이렇게 생겼고, 미국 중서부에 주고, 오하이오나 아이다호라고 헷갈리는 사람이 많이 있죠. 여러분, 저도 헷갈립니다. 오하이오, 아이다호, 아이오와, 그죠? 이렇게 모음이 자꾸 많이 들어있어서, 그죠? 29번째로 연방에 가입했고요. 이름은 아메리카 원주민 아이오와족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언어로 바로 여기 또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확실하진 않다고 하고요. 아이오와주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동쪽 경계를 대고 있고 내륙 쪽이고 그렇죠? 300만 명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 하나가 대한민국보다 약간 크대요. 아, 하여튼 대단합니다. 하여튼 미국 땅이 넓은 거네죠. 당시 주도는 아이오와 시티였다. 지금 어딥니까? 지금은 디모인이라는 곳이네요. 그다음에 1857년 디모인으로 주도를 옮겼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디모인에는 시카고 컵스의 트리플 A팀인 아이오와 컵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에는 시카고 컵스의 팬들이 많다고 하는데 시카고가 여기 그쵸? 여기 옆에 있는 일리노이 주에 여기니까 그렇게 멀지 않네요. 그쵸? 그리고 미국의 주 중에서 유일하게 첫두 글자가 모음인 주이다. 뭐 이건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농업 지역이 넓게 퍼져 있고 디모이니아 가운데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소도시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크게 늘었지만 이후 인구가 안정화되고 이촌 현상이 활발해지면서 거의 정체 상태가 됐다. 주민은 대다수가 백인이고 농촌에는 거의 대부분 백인이라 동양이나 인이나 흑인은 메워졌다. 그럼 공화당 텃밭일 가능성이 있네요. 그쵸? 예, 공화당이 많군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배우 존 웨인의 고향이라고도 하네요. 유명 영화 배우 그 서부 영화에서 존 웨인 빼면 시체죠. 조니 뎁,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인의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 뭐 이런 것도 시골 아이오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했다. 뭐 이런 이 주에 있는 조용한 시골 동네 스펜서에 있는 공공 도서관에서 키우던 듀이라는 고양이가 2005년 사망하자 전 미국의 기사거리로 올라왔을 정도로 화제거리가 된 적이 있다. 조용하고 그런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아이오와에 오는 유학생이나 연구생들은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과 콩밭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역시 진짜 변두리 같은 것이네요. 그렇죠? 야, 미니아폴리스와 캔자스 시티가 차로 한 각각 4시간 거리에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놀러 가나 보네요. 그쵸? 경제. 그 다음에 옥수수와 돼지고기가 유명하다. 아까 전에 돼지고기가 되게 제일 유명하다고 돼 있었죠. 그리고 옥수수 생산에서 핵심적인 지역이니까. 여러분, 세계 옥수수 생산량 1위인 미국에서도 1위, 1, 2위를 다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그쵸? 그래서 주 전체에 크고 아름다운 옥수수밭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기 안에 들어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옥수수는 가축 사료뿐만 아니라 액상 과당으로 변형된 다음에 5만 가지 가공식품에 들어간다. 야, 그러네요. 그쵸? 그래서 아이오와의 옥수수, 대두 농장주들은 그야말로 돈으로 정치인들을 로비를 해가지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옥수수 농가들이 생산 비용 이하에 팔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야, 진짜. 여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텃밭을 하시기 때문에 텃밭도 빌려서 그냥 하시는 거한몇 평이야? 한 300, 400평 되려나? 그것도 힘들어 하는데 여기는 막 기계로 그냥 막 하겠죠? 그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오와 주단 하나의 농작물 생산량으로 중국인 전체를 먹일 수 있대요. 아이오와 주의 그래서 이 많은 옥수수를 아프리카에다가 또 지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라스카, 일리노이주 네 개의 농축산물 생산량이면 전 세계를 먹이고도 남는데요. 아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전 세계에 농산물을 팔려고 하는 거겠죠? 공짜로 주긴 싫을 테니까 또 그죠? 소고기 생산량 역시 미국 전체에서 5위 안에 꼭 든다. 야,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럼 굉장히 소고기 같은 거 싸겠네요, 그죠? 그렇다고 하고요. 정치는 뭐 보면 대부분 보수성 이제 공화당 지지율 절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 유명한 학교는 아이오와 대학교, 아이오와 주립대학교가 있다. 아이오와 대학교는 인문계다. 아이오와 주립대는 이공계다. 그렇다고 하고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뭐지 라이벌 관계라고 하는데. 예. 그렇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 여기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봐. 재미있게도 아이오와 주는 1차 세계 대전 기간인 1913년에서 21년간 부주시사 주지사를 지낸 윌리엄 하딩의 주도로 영어 외 언어가 완전히 금지된 적이 있답니다. 야. 당시 공표한 금지 조항은 모든 학교 영어만 쓴다. 전화 통화를 포함한 모든 대화는 영어로만 한다. 모든 주소는 영어로만 표기한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영어로만 한다. 야, 진짜 외국어 금지법이 있었다고 하네요. 야, 그렇습니다. 출신 인물 한번 볼까요? 글렌 밀러, 다음에 니콜리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 다나이 구리라, 이 뭐야? 허버트 후보 대통령의 부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인. 미셸 모나한, 바펠러, 잘 모르겠습니다. 빌 브라이슨, 이거는 저거죠? 뭐지? 빌 브라이슨이 쓴 무슨 역사에 대한 책이 있죠?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솔리번 오형제,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애쉬턴 커처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존 웨인도 너무 유명하고, 허버트 후브도 유명하죠?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아이오와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미국 최대의 농업 생산지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옥수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지리적 위치를 보십시오. 그죠? 딱, 진짜 평지지 않습니까? 평지. 예? 이런데, 버지니아, 노스캐롤라 이런 데는 산도 많고 막 그런데, 그쵸? 여기는 진짜 미주리나 아이, 이런 데는 뭐 그냥, 진짜, 완전히 평야. 그죠? 저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네브라스카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왼쪽에는 좀 사막이라 못 쓰는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상으로 아이오와 주에 대해서 해봤고요. 또 내일은 또 다른 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